옛날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고 피카소가 디자이너를 꿈꿨다면 그들도 CNC를 만나고 싶어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디자인 입시 전문 CNC 미술학원. 디자인 전문 CNC 미술학원. 창조. 창조의 아침. 창조. 창조의 아침. 창조의 아침. 올해도 많은 미대 입시생들이 창조의 아침과 함께 웃었습니다. 미대 입시 수시부터 정시까지 창조의 아침 합격 퍼레이드는 계속됩니다. 창의력이 숨쉬는 미술. 창조의 아침 미술학원. 뭐했어? 항공운항과 붙었어. 거봐, 아이비 가길 잘했지? 응, 이제 언니처럼 아이비 스튜어디스 아카데미에서 승무원 돼야지. 전직 항공운항과 교수들의 강의, 항공운항과 입시도 아이비, 승무원 합격도 아이비, 아이비 스튜어디스 아카데미. 힘내라는 말보다 뛰어가서 응원해주고, 사랑한다는 말보다 뛰어가서 안아주고, 고객을 위한다는 말보다 뛰고 뛰어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뛰고, 뛰고, 뛰고. 뛰고. 사랑하기 때문에 KBS FM 89.1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눈이 오는 거리를 바라봅니다. 한 송이, 두 송이, 눈송이 하나에 하나하나에 지난 추억 하나, 지나간 얼굴 하나가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오늘처럼 눈이 내리는 밤엔 그대가 보고 싶습니다. 눈이 내린 길을 걸어갑니다. 한 발, 두 발, 발자국 하나하나에 숨겨뒀던 내 마음이 되살아나요. 미끄러운 길 위로 내 몸이 비틀거리고 내 마음도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또다시 나를 흔드는 저 눈이 미워져요."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단지 그대가 그리울 뿐입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그대는 지금 어디 있나요? 저는 여기서 그대를 기다릴게요. 여기는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입니다.
89.1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윤건, 박선주, 메이가 부르신 홍대 앞에 눈이 내리면 이 곡으로 2012년 1월 31일 화요일 밤 시작했어요. 눈이 오는 이 밤, 여러분 어디 계신가요? 저희는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스케줄을 마치고 공연 그 무대 위에 내려오자마자 바로 차를 타고 막 달려왔습니다. 네, 눈길을 엄청 달려왔는데 네네. 한강으로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아, 정말 로맨틱해요. 네, 그러게요. 정말 저는 뛰느라 정신없었는데 아, 제가 저희가 네. 무대 의상 입고 지금 왔잖아요. 그렇죠. 진짜 오늘은 네. 차도 많이 막힐 줄 알고 네. 빙판이잖아요, 지금 도로 상황이. 그래서 느릿느릿 거북이 걸음을 가면 어떡하나 네네. 걱정을 해서 저희가 급하게 왔는데 여유롭게 왔죠. 다행히 한 20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네, 오늘 또 여의도 오는 길에요. 도로를 네. 봤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걱정됐어요, 저는요. 네, 그러니까요. 버스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 네,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밤에 날도 추워지는데요. 그래요. 또 길이 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래요. 그래요. 오늘 눈이 와서 이렇게 많이 쌓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전 더 걱정되는 건 내일 이 눈이 얼까봐. 그러니까요. 예, 좀 걱정이 되네요. 이 눈이 얼면은 또 차들도 많아지면은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일만큼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네.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사고 많이 안 나게. 되도록 우리 슈키라 가족들은 내일 다쳤다는 소리 하지 않게 해요. 조심하세요. 네네. 아, 여러분은 눈 오면서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오빠들이 또 오프닝 멘트에서 그렇게 찾던 그대가 저 맞죠? 여소민님. 여소민씨 맞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아닌가요? 소민씨 착각이에요. 저는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집에 갈 때마다 여소민씨의 문자가 자꾸 떠오르고 그래요. 아, 예. 그렇습니다. 윤화영씨가요. 네. 전남은 비와요 하셨어요. 아, 그리고 저희가 그 스케줄 중간에 레드카펫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눈인지 비인지 그걸 약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살짝 섞여서 왔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예. 보슬비 같은 연우가 예? 네. 연우의 뜻이 보슬비 혹은 안개비라는 뜻이 그렇군요. 네, 그렇게 예, 그리고 해풍 달에 빠져서 제가 그리고 1054님이 네. 집으로 가는 지름길에 눈이 소복히 쌓여 있어서 발자국 남기기 싫어서 삥 돌아갔어요. 아, 맞아요. 그런 있죠. 거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발자국을 저 혼자만 이렇게 이쁘게 남기고 싶어서 저만 이쁘게 이렇게 걸어가서 그거 네. 사진 찍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또 발이 작잖아요, 성민 씨는. 그 얘기 왜요, 갑자기? 240인가요? 50입니다. 아, 50이요? 예, 예. 정말 남자치고는 되게 작은 거죠. 신발을 그래서 제가 55 이렇게 신는데 한 번은 딱 맞게 신어보려고. 아, 근데 발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50이 딱 맞거든요. 저는 깔창 같은 걸 안 끼면은 딱 맞아요. 근데 50분 남자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네. 아. 그래가지고 저는 55 이렇게 오로. 사고 60 사고 이렇게 뒤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깔창을 넣고 싶어서 넣는 게 아니라 그 신발이 크니까 헐렁거리고 불편해서 그래서 깔창 넣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참. 그리고요. 예. 오늘 슈키라 처음 들어봐요. 2시간 동안 함께해요. 저 슈키라 가족 된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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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7님. 예. 7297님 맞죠? 맞죠? 슈키라 가족 맞죠? 예.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즐겁게 해드릴게요, 2시간.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슈퍼주니어 키스더 라디오인데요. 네. 오늘 2부에 함께할 노래 틀어주는 남자에서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네,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와 콩, K플레이어, 슈키라 앱, 그리고 슈키라 홈페이지에 즉석 신청곡 올려주세요. 신청곡 보내주시면요, 거짓 없는 부드러움, 투유바이 마케도에서 문화상품권과 초콜릿 세트 드리고요. 예. 또 슈키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 많이 드릴게요. 예, 그러면요, 방금 슈키라 가족이 된 7297님께 2부 첫 곡, 그 노래 틀어주는 남자에서 네네.
노래를 틀어드릴까요? 신청곡이 있다면은? 저희가 찾아서 예.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7297님 네, 지금, 신청곡 한번 보내주세요.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노래 틀어주는 남자. 굉장히 사신 방송이에요. 아니죠. 슈크라 가족 오늘 처음 되셨는데. 아,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가 됐나요? 왜, 그, 내 곡 틀어드리잖아요. 내 곡. 아니, 나쁘다, 진짜. 아, 그래요? 그래요? 괜찮나요? 저희는 그럼 잠시 광고 알겠습니다. 듣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멘토가 되는 시간이죠. 호모 멘토 코스 시작해볼게요. 네,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1부는요, 치약사, 세종사이버대학교, 웅진복화통, 웰뷰텍, 한경대학교, 키움증권, 종근당, 좋은 책 신사고, 삼성 갤럭시 노트와 함께 합니다. 징글징글 수학 공부. 재밌게 공부해봐 풍산자 수학. 신나게 공부해봐 풍산자 수학. 대화체로 알려줘서 수학의 신 우와 야오 풍산자 짱. 수학 참 재밌다. 대화체에선 풍산자. 중학생도 재밌게 풍산자 필수 유형. 국내 어느 대학도 갖출 수 없는 세계적인 교수진. 세종사이버대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든 신편입생 장학금 30% 지원. 학사편입생 장학금 50% 지원. 세종사이버대학에서 세상을 앞서가는 파워를 키워가십시오. 파워 엘리트 세종사이버대학교. 영어 단어 외우기 정말 힘들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런데 웅진복화통을 만나고 나서는 180도 달라졌어요. 단어에서 시작되는 연상문장, 이미지를 통한 반복학습까지. 한번 학습으로 오래오래. 영단어 학습기 웅진복화통. 제 선택은요? 웅진복화통. 봤어 봤어? 모델은 아닌 것 같은데? 다리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비결이 뭘까? 비결? 세븐라이너도 모르니? 따뜻한 온열 기능까지 더욱 새로워진 세븐라이너로 당신의 값싼 일을 자신있게 표현하세요. 세븐라이너.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걱정 마세요. 전 국립대 갈 거예요. 국립대? 어디 어디? 젊은 국립 한경대학교요. 경기도 유일의 국립 한경대학교. 경기도가 키워주고 나라가 밀어주는 한경대학교. 우리의 한경대 다녀요. 국립이거든요. 젊은 국립 한경대학교. 감사합니다. 사무실에서 기웅하다가 상사한테 딱 걸려서 곤란했는데 아 근상 나도 기웅증권. 감사합니다. 아 기웅에서 내가 선배. 감사합니다. 기웅합니다. 너도 나도 기웅증권. 주식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팬들이 전하는 진통제 바로 알고 복용하기 캠페인. 진통제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복용량을 꼭 지켜주세요. 복용 횟수, 복용 간격도 꼭 지키시고 빈속엔 드시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건 아프지 않는 것. JYJ와 약속하고 꼭 지켜주세요.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펜잘큐. 펜잘큐. 고감도로 언어 영역 감 잡았고 샐러드로 영어 좀 상큼하고 센수학이 수학 실력 꽉 잡았고 우공비로 내신 성적 완벽하고 수능 다큐로 수능 준비 다 끝냈고 국영수 내신 수능 걱정 없고 하하 신사고 보청사로 자신 있고 좋은 책 신사고. 에스펜으로 그리다 오리다 칠하다 붙이다 당신의 생각을 마음을 다짐을 아이디어를 꿈을 5.3HD 슈퍼 아몰레드 화면에 아니 그보다 더 큰 세상에 펼치다. Phone, tablet, it's Note. How to live smart. Samsung Galaxy Note.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 먹고 고민, 점심 먹고 고민, 저녁 먹고 또 고민. 자기 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고민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고민이 고민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기 오늘도 엄청난 고민에 휩싸인 분이 계시네요.
정말 고민이에요. 저 요즘 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있는데요.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뭐 먹을까, 또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뭐 먹을까, 자기 전에도 내일 뭐 먹을까, 이런 고민 자주 해요. 아, 고민 고민. 아, 야식으로 뭘 먹을까, 떡볶이 치킨, 아, 뭐 먹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고민 중에 96%는 모두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뭘 먹을지 왜 고민합니까? 그냥 먹으면 되죠. 어떻게 보면 모든 고민들이 고민을 위한 고민은 아니었을까요? 오늘부터 고민은 싹 잊으십시오.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고민이 있다면 여기 호모멘토쿠스로 오십시오. 지금까지 황성민은 뭡니까 이거? 아, 닮았어요. 황성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멘토가 되는 시간 호모멘토쿠스. 하신 거예요? 아니 여기 황현이의 불편한 진실 톤으로라고 네. 해가지고 네. 제가 열심히 하긴 했거든요 그 톤으로. 아, 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민경 씨가 정범균 같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해요. 아 재밌었어요. 예, 아유 제가 이렇게 따라하는 건 흉내 내는 건 잘못해가지고. 참. 그리고 려욱 씨의 코맹맹이 소리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침 감사합니다. 먹고 점심 뭐 먹을까 고민, 점심 먹고 저녁 뭐 먹을까 고민. 송일영 씨께서 우리 엄마 고민이다 하셨어요. 아 그래요. 참 여러분의 걱정과 고민에 인생 고수 여러분의 답변을 달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또 사연이 정말 네. 소중한 시간인데요. 그렇죠. 오늘도 휴대폰으로 문자 보낼 준비하시고요. 또 인터넷 콩 그 사연 쓰실 준비도 하시고요. 모두 준비되셨으면 이제 바로 사연 만나볼게요. 오늘은요 익명을 요청하셨어요. 그냥 이대리로 불러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오늘의 고민남 이대리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제목 불편한 진실. 이대리입니다. 저도 고민이 생겨서 호모멘토쿠스에 똑똑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팅을 주선하게 됐습니다. 사연인 즉, 우리 회사 박대리가 오래된 솔로, 모태솔로거든요. 근데 전 커플. 그래서 박대리는 절 보기만 하면 자기만 솔로라고 맨날 투덜대곤 했죠. 그래서 제가 박대리 소개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같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여자친구의 선배하고 소개팅을 주선했죠. 근데 소개팅을 주선해 준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이 참 많이 곤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매 잘못 서면 뺨이 석대라더니 우리 회사 박대리는 소개팅 여인 제 여자친구의 선배가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근데 제가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니 그 소개팅녀는 박대리한테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박대리에게 너무너무 미안했지만 혼자 김치국 마시고 있는 우리 박대리가 안쓰럽기도 해서 박대리한테 사실대로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은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소개팅녀는 박대리가 그냥 별 느낌이 없는 것 같다고. 그 소개팅 사건은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회사에서 박대리하고 제 사이가 은근히 미묘하게 불편한 겁니다.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은근한 신경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친근한 것도 아니고 약간 사무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친근하던 박대리가
요즘은 대하기 어려운 직장 상사 같은 느낌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이상이 아래 미묘한 그리고 불편한 관계를 예전처럼 편하고 친근한 관계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소개팅을 다시 주선해볼까도 생각해봤지만요. 아휴, 누구에게 인연을 만들어준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깨닫기도 하고, 혹시 또 마음에 안 들 경우 더 곤란한 상황이 올지 몰라서 그것도 어렵고 참 소개 한번 해주고 난감합니다. 요즘 회사에서 박대리 눈 마주치기가 좀 그러네요. 저 어쩌면 좋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아,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예, 예. 네, 잘못 주선한 소개팅 때문에 고민에 빠진 이대리님의 사연이었는데요. 그러게요. 사연 주신 이대리님께 먼저 저희 슈키라가 준비한 특별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개팅을 주선하는 일, 참 그 인연을 만들어주는 일,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될 두 가지, 예. 주선과 보증. 네. 아, 그건가요? 네, 살면서 해서는 안 되는 제 철학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와, 근데 뭐 이대리님도 이 사연에 써주셨다시피, 네네. 중매 잘못 쓰면은 뺨이 석대라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난처하게, 예, 네. 난처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렵기도 하고. 예, 어떻게 해야 좀 사이 좋았던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요. 예. 네, 먼저 멘토 여러분, 예. 도와주셔야죠. 그렇죠. 네, 문자번호 알려드릴게요. 4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네, 유료 문자고요. 콩과 스마트폰 앱 K플레이어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최강 답변을 보내주신 오늘의 호모 멘토쿠스께 저희가 특별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럼 우리 작가 멘토단의 한 줄 답글 들어볼까요? 네, 만나기 전에요. 우선 저는요, 이게 예. 좀 문제가 되는 게 예, 예. 진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을 했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되게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제도요? 선의의 거짓말. 아, 좋은 제도군요. 좋은 제도. 굉장히 좋죠.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거를 정말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대리님이 평소에 말투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이게 이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 박대리님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분이 조금 멀리하는 게 아닐까. 이대리님의 성격을 약간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작가님의 그렇군요. 멘토를 한번 볼게요. 네, 막내 작가님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다른 직원들이 소개팅을 주선하도록 바람을 넣으세요. 이름하여 박애위? 네. 박대리님 애인 만들기 위원회. 박애위. 네. 다른 소개팅이 성공하면 좋고, 또 안 돼도 그 어색함과 불편함이 딴 사람에게 가지 않을까요? 하셨어요. 그렇군요. 다른 직원들도 그 모습을 딱 보고, 둘이 서먹해진 거, 소개팅 해주니까 서먹해졌구나. 이러고 나서 안 해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그 호 작가님이에요. 네네. 그 박대리 오픈 스튜디오로 데려와서 저한테 소개시켜주세요. 더 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예, 죄송합니다. 예. 호 작가님 일어서셨어요. 꼭 이 시간만 되면 한 번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게 예. 만들죠. 제가 운동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운동하셔야죠, 이제. 오늘 두 번 일어나셨네요. 두 번 일어났어요. 예, 좋습니다. 농담이에요. 제가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저도 막내 작가 친구의 직장 상사랑 소개팅을 해봤는데요. 네네. 소개팅은 남녀의 번호를 넘겨준 이후 신경을 끄셔야 하고요. 박 대리도 주선자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이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게 이렇게 해주려고 한 건데. 그래, 그 사람 너 별로 마음에 안 든대. 그러니까 그렇게 막
너 김치국 마시지 마. 이러는 거잖아요. 대놓고. 아니, 말투도 그렇게 말을 안 하셨어요. 아, 그냥, 그래. 단도직입적으로 인연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돌려서, 살짝 돌려서. 그래. 얘기를 하셨는데. 별 느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게요. 그래요. 이렇게 번호만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알아서 해라. 이거죠. 번호만 알아, 네, 주고, 시간대 약속 이런 거 다 잡아주고. 니네 잘 안 돼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라는 그, 딱 그거를. 느낌을 줘야 되는 거죠. 예. 확답을 받고선 주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왕꽃 작가님은요. 네. 두 분이 소주 한잔 하시죠. 술김에 또 소개팅 해준다고 말실수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툭 터놓고 대화로 푸세요 하셨어요. 또 남자들끼리니까. 그죠. 네, 툭 터놓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얘기하면 뭔가 하나 나올 거예요. 예, 얘기를 그리고 안 하고 있으면은 그게 오히려 더 골마서 그게 더 배가 돼서 나중에 터져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툭 터놓고 얘기하면은 뭔가 방법이 나올 겁니다. 네. 더 친해지던가. 아예 그렇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 취급하던가. 뭐 아니면 또. 그리고 정PD님 멘트도 있어요. 아, 또 있어요. 네, 멘트가 그냥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모든 회사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하나요? 소개팅을 해줬는데도 이 대리님께 오히려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친하게 지내야 할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친하게 지낼 정대리, 김대리를 찾아보세요. 마음 넓은 사람으로. 그래요. 이 대리님이 사연까지 보낼 정도면요. 되게 네. 마음 착하고요. 조금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서먹한 게 싫은 사람이에요. 정말 뭔가 하나라도 뭔가 있으면 찝찝한 그쵸, 느낌? 그쵸, 비대 안 한 느낌? 아. 그래서 진짜로 이 대리님이 너무 착하셔서 네. 이 정PD님이 또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요. 네. 추신도 있네요. 네. 님이 좀 차갑게 대하다 보면 그쪽에서 다시 더 따뜻하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래요. 이 대리님은 따뜻한 남자였어요.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PD 멘토단 홍반장님의 네. 선곡 뭔가요, 성민 씨? 아, 오늘 원모 찬스의 카페에 앉아. 아, 야. 이유를 아, 노래를 들은 후에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카페에 앉아. 여자도 눈이 가지가 않아 다정한 연인도 부럽지가 않아 카페에 흐르는 노래는 나를 설레게 하고 혼자 계속 나 웃고 있어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그녀 같고 옷으로 찬 않는 시계만 보고 유리창에 비친 얼굴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아 빨리 와 보고 싶어 말할까 언제 난 내 옆에 있어 달라고
아, 원모찬스의 카페에 앉아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요. 예. 이대리가 모태솔로인 박대리 소개팅을 해줬어요. 본인 여자친구의 선배와 소개팅을 해줬는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남자는 여자분께 마음이 있는데 여자분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결과 그 소개팅 이후에 박대리와 그 관계가 서먹해진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로 또 예, 보내주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피디멘토단의 그 선곡 이유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안 들어봤잖아요. 그냥 카페에 앉아서 풀라는 내용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들어봐야죠. 워머 찬스. 박대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저도 노총각 소개팅 여러 번 주선했는데 평균 7회 정도 소개팅을 해주면 고마워하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워머 찬스였어요. 최대의 반전이에요. 엄청난 반전이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요. 예. 혹시 윤하영 씨가 선곡 이유가 혹시 카페에 앉아 있으면 혼자라도 외롭지 않는 건가요? 하셨고요. 또 정규림 씨는 카페에 앉아 소개팅을 한 게 문제라는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우진화 님도 카페에 앉아 혼자 있는 여자를 기다리겠다는 심산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와, 완전 최대 완전이다. 우리 이제부터요. 예. PD 멘토단의 이유를 맞추신 분께도 선물 드려요. 그래요. 좋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요. 카페를 앉아, 카페에 앉아 그것만 생각했었는데. 와. 역시 PD님입니다. 홍반장님. 대단하십니다. 저희를 깜짝 놀래켜주시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수님들의 의견, 청취자 멘토단의 한 줄 답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아 씨가요. 예. 박대리보다 먼저 진급하세요 하셨어요. 더 서먹해지겠다. 뭐 그러면은 박대리가 이렇게 잘해줄 수도 있죠. 딸랑딸랑. 이대리님도 만만치 않은 분이라.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지혜님께서 우와 지금 지하철인데 옆에 앉은 여자분도 휴대폰으로 슈키라 듣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호모 멘토 코스에 멘토 좀 올려주세요. 예, 올려주세요. 그리고 강하늘님이요. 예. 사람의 인연에 제3자는 끼어들면 아니돼요. 아니돼요. 박대리님을 위해 다시 한번 주선을 해드리세요. 네. 그리고 발을 빼세요. 두 사람의 만남이 더 중요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홍림씨. 슈키라에서 받은 선물을 박대리님께 드리면서 대화로 잘 풀어보세요. 아니돼요. 너 나 판 거야? 막 이러면서 너 나 팔고 지금 사연 올려서 선물 받은 거야? 이러면 어떡해요? 에이 그런 건 얘기 안 하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선물만? 근데 또 풀어야 되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잖아요. 선물이 하는 불고기면 같이 먹으면 그럼 같이 드시면 되겠다. 같이 드시면서 술 한잔 하면서 풀어도 되겠네요. 정PD님의 그 멘토에 대한 그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변현수 씨가 정PD님 아웃사이더세요? 내가 저들을 따돌린다는 마인드? 가능합니다. 그런 마인드래요. 정PD님께서 오늘 모자 보시면요 정말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 서른에 저렇게 귀여운. 오늘 털모자 쓰고 오셨어요. 에스키모 같은. 너무 귀여워서 제가 사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올려주세요 한번. 네, 올리고 싶은데 올리지 말라고 막. 슈키라 그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한번. 네, 정말 귀엽게 나왔어. 재밌겠다. 그것도. 그리고 우리 이선종 씨. 둘이 절친 노트 찍으세요. 절친 노트. 저도 한 친구와 갑자기 어색해져 버렸는데 주위 친구들이 절친 노트라고 하면서 친해지기 프로젝트를 해줬어요. 이 프로그램이 지금 없어졌죠? 그렇죠. 절친 노트가. 근데 예전에 성민 씨랑 누구랑 강인 씨랑. 예, 강인 씨. 예. 그렇습니다. 우리 희철 씨랑 은혁 씨랑 했었고요. 예. 좀 아직 어색해요. 김성현 씨는요. 예. 박대리를 승진시켜 다른 부서로 보내세요. 박대리가 고마워할 거예요. 괜찮네요. 아니 본인이 승진해서 다른 부서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오금순 씨는요. 예. 남자끼리 푸는 방법 있잖아요. 술 한잔 하면서 소개팅녀의 단점을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잠시만요. 위로 네. 올려주세요. 어디 갔나? 어디 갔지? 오, 있었는데? 아, 김원정님. 네. 그대가 남자라면 친구를 만나 술 한 잔에 털어버리고. Alright. 오빠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 노래 중에 이런 대목이 있죠. 그래요. 그래요. 술 한 잔에 털어버리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소정씨. 예. 어딨죠? 예, 거기 위에 있네요. 박대리 몰래 여자 한 분을 찾는다. 아, 이게 번호를 매기셨어요. 1번. 네. 박대리 몰래 여자 한 분을 찾는다. 2번. 여자분의 마음에 박대리가 마음에 든다면 다음 단계로. 3번. 박대리에게 저번 소개팅 거는 미안하다면서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잡는다. 4번. 이대리 대신 소개팅녀를 보낸다. 아하. 오, 괜찮은 방법인데요? 이건 약간 작전을 짜는 거죠? 네네. 아. 오, 근데 이거 굉장히 치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깜짝 소개팅 주선이잖아요. 네, 몰래카메라 같은 느낌이죠? 아. 그래요, 이런 방법도 좋겠네요. 근데 이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겠네요. 박 대리에게 정성을 그냥 엄청 쏟아 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풀어야죠. 근데 되게 절친이었다고 하시니까. 절친까지는 아니었다고. 아. 제가 봤는데, 예. 그 절친까지는 아니었더라고요. 사연에. 네, 박지수 씨가 예. 싸우면서 정든다잖아요. 그냥 한번 대판 싸우세요. 아, 그래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박영환님께서 박대리가 연애 스킬이 부족한 것 같은데 교육 후에 현장에 다시 투입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 박대리를 대신 이렇게 사연 써가지고 네. 짜게 한번 출연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예. 사과에 미안해라며 이렇게 써 전해주세요 하신 6805님. 아, 이것도 약간 귀여우니까. 예, 예. 아, 좀 어려운 과제네요. 전규림님 하셨는데. 아, 노채원님. 시라노 연애 조작단에 의뢰해야겠네요. 이런 영화 있었죠. 맞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이제 오픈 네. 메토 코스를 찾아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성민 씨는 그렇죠. 누구. 아, 저는 조금 더 볼게요. 아, 좀 더요? 그럼 네. 저는요. 강하늘님. 시간이 약이에요 하셨어요. 아~ 박대리님에게 여자친구가 생겨서 마음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셨어요. 아우, 약간 그렇군요.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뭔가 시간이 뭔가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느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예. 풀어지겠지 이런 마음이 들면 예. 풀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건가요?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수미님, 송민 오빠 소개팅 주선해준 이특 오빠 듣고 있나? 라고 하셨어요. 뽑아주세요. 이정은님은 목욕탕 가서 서로 때밀어주면서 우유 한 잔도 먹고 화도 풀고 때도 벗기고 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분께 드릴게요. 어떤 분? 사람의 인연에 제3자가 끼어들면 아니 아니세요 하신 강하늘씨. 강하늘씨? 예예. 강하늘씨 근데 제가 뽑았는데 시간이 약이에요. 어, 그래요? 두 개 보냈어요. 아, 두 개 보내셨어요? 아, 그럼 2개 드려요? 어떻게 하죠? 아니면 다른 분을 또 뽑을까요? 아, 제가 그러면 다른 분들께 기회를 또 드릴게요. 네. 네. 강은혜 씨가 와, 센스가 있으시네요. 이쪽 방면에 좀 뭔가 있으세요. 네. 네, 그러면은 저는 이분 이선종 씨 둘이 절친 노트를 찍으세요 하신 아, 주변의 친구들의 예, 도움이 필요하지만 네네. 그래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선종 씨와 강하늘 씨께 저희가 예. 특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비스트의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요즘 달라진 것만 같아 안 하던 화장도 진하게 안 가던 것도 갔네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지 우선은 비려고 했는데 웃음이 나오질 않네 언제 yeah. 거였는지 네가 날
잠시만 폰 좀 줘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비밀번호는 또 원치 바꿔놨니 통화 목록이 왜 이렇게 급한 걸까 엄청나게 전부 다 지워버렸구나 기억내 우리 아가 너만이 이상해 솔직히 말해 나 좀 화나려도 너는 왜 난 떠나갔어 이런 내가 지겨워졌어 전화기 왜 꺼져 있어 막 지금 할 말이 없겠나 목소리만 듣고서 그냥 집에 돌아갈게 기다릴게 여기서 네 집문 앞에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가 그 남자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왜 널 그때 붙잡지 못했을까 이럴 줄 알았어 모르는 전화번호가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건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줘 솔직하게 말하자 나도 이미 다 알고 있긴 해 그래 이제 정말 그만할게 죽어도 참기 힘들면 말해 baby please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내가 사람만이고 내가 놈이 맞지 잘생기긴 해도 내 그림은 지켜보이진 않던데 말해 네가 무슨 잘못이니 너무 작은 게 죄라면 그거 하나뿐이지 네 옆에 내가 있는 걸 알았을 텐데 내가 참 무서워 보여 나봐 그 자식은 끊지만 작게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여기 어디쯤이 그놈 집이 맞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가 그 남자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왜 널 그때 붙잡지 못했을까 그럴 줄 알았어 모르는 전화번호가 뜰 때부터 그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 아 장 비스트의 이럴 줄 알았어 듣고 왔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나 안 붙을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흑흑 슬퍼요, 진짜, 세송님. 네. 유원정 님도 진짜 이럴 줄 알았어. 유유유 하셨어요. 아, 그런데 제가 그 아까 본 문자로는 최세송 님께서 그 선물을 아직 못 받으셨다고. 네. 좀 오래된 건데, 한번 그 확인을 해보세요. 선곡표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 선곡 그 선물 받는 그런 거에 안 쓰셔서 선물이 안 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네. 강하늘님이요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매번 멘토로 참여했는데 처음으로 읽혀서 기분 좋았는데 제 적성까지 찾아주시다니 감사드려요 하셨어요. 아, 네. 그리고 윤화영님, 호모멘토 코스 하다 보면 오빠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려욱이 오빠가 감성적인 것 같은데 은근 성민 오빠가 더 그런 것 같고 려욱 오빠가 시크하네요. 저한테 빙하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저기 정말 마음이 빙하 같다며. 저기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신청곡이 왔네요, 성민 씨. 네. 최송아 씨께서 신청곡을 보내셨어요. 네. 동생이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언니야 이제 보니까 바싹 늙었다 어떡하니? 바싹 이러는 거예요. 완전 우울해요. 신화의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신청해요. 정말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싶다 하고 신청해 주셨네요. 그럼 신화의 세월의 흔적 저희가 바로 띄워드릴게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헤어졌어도 시간이 흘러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도 내 기억 속에 추억만은 영원히 아름답기를 Come on baby Thank you.
I call it destiny, you call it love. 너만한 건 너는 추운 겨울 날 Like my man Teddy said It's nothing like your love at first sight More like your love at second sight And even more and more at third sight 솔직히 처음엔 마음을 열진 않았어 Cause I heard rumors about you But those rumors ain't true 마치 운명처럼 다시 널 볼 줄 몰랐어 마치 불같이 바다가 제가 됐지 대신 너에게 부탁할게 우리 아름답던 기억들 하나도 잊지 말고 이 세상 동안 난 간직하고 있어줘 모든 시간 끝나면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그때 그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날지도 몰라 forever 내 기억에 뭐 queen again 아주 밝게 애기처럼 해맑게 웃는 내 모습만 간직할게 excuse me 나중에 내가 할아버지가 돼도 예전에 나만 알겠지 하면 애기 다 애무스니 that's me 여성 헤어진 역시도 that's me 가슴이 비해서 I miss you 제발 너에게 부탁하게 우리 사랑했던 기억들 하나도 잊지 말고 이 세상 동안만 간직하고 있어줘 모든 시간 끝나는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그때 그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버텼던 모든 일들은 괜찮아 다 잊을게 신경 쓰지 마 대신 너에게 부탁하게 우리 아름답던 기억들 하나도 잊지 말고 이 세상 동안만 간직하고 있어줘 모든 시간 끝나면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그때 그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 내가 다 있어줘서 I thank you 언제나 날 사랑해줘서 I thank you 세상에 태어나줘서 I thank you Thank you I thank you 좋은 추억을 줘서 I thank you 내 앞에 나타나줘서 I thank you 그냥 너였어 I thank you Thank you 2012년 1월 31일 화요일 나는 오늘 나는 전규림 친구네 집에서 내가 직접 떡볶이를 만들었다 떡볶이를 다 해가는 도중 친구가 화장실에 갔다 한 입만 먹어볼까? 먹는 순간 오묘한 맛을 경험했다 이 맵지도 달지도 않은 시큼한 맛 이것은 떡볶이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아 이걸 먹을 수 없어 아 안돼 집에 가야만 해 판단을 했다 야 나 집에 가봐야겠다 미안 먼저 가볼게 재빨리 친구의 집을 나섰다 집에 가는 도중 전화가 왔다 야 이걸 떡볶이라고 만들어놨냐? 네가 자신 있다며! 빨리 와서 네가 다 먹어! 친구가 말하는 도중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 친구야, 미안.
나는 한애진. 4살짜리 아들이 말했다. 아빠는 엄마보다 나를 더 좋아해. 4살짜리가 굉장히 성숙한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왜? 아빠는 엄마보다 나한테 뽀뽀를 더 많이 해주니까. 아들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뽀뽀를 언제 해봤는지 기억도 안 났다. 손을 잡아봐도 뽀뽀를 해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남편과 나는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었나 보다. 씁쓸했다. 나는 안예은. 택배가 왔다. 지난번에 주문했던 야상이 도착했다. 인터넷에서 볼 땐 정말 고급스럽고 예뻤다. 근데 집에서 내가 입어보니까 동네 아줌마 포스가 풍겼다. 이건 야상이 아니라 진상! 진상이었다! 싸서 그냥 샀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후회된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입어야겠지? 정말 실망 실망. 오늘 일기 끝! 아, 나 이거
써니힐의 링가링가링가 배짱리차인가 듣고 왔습니다. 어우 너무 좋다. 네, 아 참 저는 아까 너무 빵 터져가지고. 네, 나도 네. 오늘 보내주신 네, 아 분 너무 죄송해요. 네, 성함이 제가, 뭐였죠? 한애진 씨. 네, 이진 네. 씨. 애진 씨예요? 네. 애진 씨 죄송합니다. 네 살짜리 아들을 제가 아빠로 봐가지고 질문을 아빠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빠는 엄마보다 너를 더 좋아해 이런 줄 알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빠는 엄마보다 나를 더 좋아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재밌었어요 덕분에. 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애진 씨께 너무 죄송해서요. 아, 저희가 네.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9961님이요. 네. 저 슈키라 들으면서 눈사람 만들었어요 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 드릴게요. 네. 아, 저는 정말 네, 그러면요. 예. 저희는 이제 2부에서 다시 올게요. 우리 딸 무슨 일 있어?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다이나톤 내 아이의 연주가 달라집니다. 터치의 차이가 소리의 차이. 다이나톤 디지털 피아노. 취득으로 자신감을 얻은 아빠의 승진도 한사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가 꾸민 엄마의 취업도 한사평 전문대 졸업한 내 동생의 학사 편입도 한사평 한사평이 뭐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국가에서 인정한 편리한 온라인 학위 취득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인터넷 패션 쇼핑몰을 창업하는 당신은 옷 고르는데 하루에 반을 보내고 제품 사진 찍는데 나머지 반을 보냅니다. 이제 이치밀어 시간과 투자를 아끼세요. 모델 사진, 스타일 분석, 사입 대행까지. 성공을 도와주는 패션 도매몰 itmi.co.kr 진짜 청바지를 말한다. 옴브레를 말한다. 품질을 봐도 옴브레. 디자인을 봐도 옴브레. 가격을 봐도 옴브레. 청바지를 잘하는 청바지 전문몰 청바지댁엔 언제나 옴브레. Real Jean Shopping, Ombre. 사랑하기 때문에 KBS FM 89.1MHz KBS Cool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촉수의 집안일의 고생 직장 상사의 끊임없는 잔소리 지워줄게 그대의 귀가에 속삭여줄게 그래요 우리 함께 함께 나누고 싶던 이 밤에 느껴요 right. 사랑해 넘쳐나는 감성에 묻혀 성민과 지구에서 가장 빠른 축하, 축기라 미리미리 축하. 뜨거운 연애를 못해본 모태솔로들은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상처받을 게 두려워. 사랑하는 것도 버거운데 상처까지 받아야겠니? 상처받을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모태솔로 여러분,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이 좋은 세월을 혼자 보내시나요? 걱정한다고 아픔이 안 찾아오나요? 기대한다고 사랑이 찾아오나요? 일단 도전부터 해봐야 합니다. 사랑해, 행복해, 행복해했던, 아파했던, 나중에 내 젊었던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 아, 내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날도 있었구나 추억할 거 아닙니까?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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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있는 심장을 위해서라도 나의 아름다운 추억을 위해서라도 사랑에 도전해보세요. 미리미리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해야 할 건요 축하밖에 없습니다. 하루 빠른 미리 축하 사연 만나볼게요. 하수경님 2월 1일 외할아버지께서 경로당에서 부회장을 맡게 되시는 날이에요.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과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할아버지께서도 많은 친구분들이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꼭 축하해주세요. 아, 수경님의 외할아버님 경로당 부회장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더 젊게 사세요. 이소영님 2월 1일은 제가 학원을 안 가고 집에서 쉬고 먹고 자고 노는 날입니다. 야, 제일 부러워. 학원이 집에서 멀어서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서 가야 했지만요. 내일은 그냥 집에서 쉴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저 정말 부럽죠. 꼭꼭 축하해주세요. 네, 너무 부러워요. 쉬고 먹고 자고 노는 날. 너무 부럽다. 진짜 좋겠다. 소영님의 쉬는 날 축하드려요. 고연희님, 2월 1일 우리 막내 동생이 드디어 직장인이란 타이틀을 안고 생애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에요. 길고 힘든 취업 준비에 또 가족들 눈치 보고 거기에다 또 오랫동안 만나온 여자친구에게까지 차이고 정말 짠했는데 이젠 자랑스럽습니다. 내일 제 동생의 첫 출근 많이 많이 축하해주세요. 야, 연희씨의 동생분 정말 짠한 생활을 하셨네요. 아, 그러게요. 네,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실 겁니다. 직장도 생겼겠다. 더 좋은 여자친구도 만나실 겁니다. 축하드려요. 조기정님 2월 1일은 윤인식 대리님이 야근하는 날입니다. 두 살짜리 쌍둥이들이 밤마다 울어서 차라리 밤마다 야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하던 윤 대리님 2월 1일자 야근 명단에서 본인 이름 확인하시고 완전 환호성 지르셨답니다. 와, 정말요? 대리님, 제가 야근 수당과 야식비 제대로 챙겨 놓을게요. 아, 정말 이 축하 사연 맞네요. 네, 윤 대리님이 환호성을 지르셨잖아요. 예. 야근하시면 아내분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듣고 계신 거 아닐까요? 뭐 그래도 하루니까요. 예.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미자님, 2월 1일 저희 형부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결혼 전에 언니랑 같이 방을 썼는데 툭하면 노처녀 히스테리를 부려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마음씨 넓고 착한 울 형부가 언니를 책임져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형부 정말 감사하고요. 생일 정말 축하드려요. 네, 미자씨께는 형부가 은인이네요. 그러게요. 미자씨의 형부 되시는 분 생일 축하드려요.
아. 예, 보이프렌드의 내가 갈게 듣고 왔고요. 내일이죠. 2월 1일 화요일 축하할 일 생긴 분들 저희가 축하해드렸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야, 그리고 이제 김선희님께서 오늘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2012년에 12분의 1이 지나가고 있어요. 세월 참 빠르다라고 하셨네요. 네, 12분의 1. 아, 네. 참 지나가고 있고 세월 진짜 빠릅니다. 네, 그러게요. 그리고 슈키라 처음엔 저 혼자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이 다 듣고 있어요. 다섯 명이 한 방에서 라디오 틀어놓고 막 얘기하는데 완전 화목해요. 슈키라 화목하게 해주는데 짱! 박지수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선물이 하나 왔어요. 네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시면은 앞에 그, 이거 명패라고 하나요? 이거를? 그런 게 왔는데요. 정말 너무 이쁘고 이게. 정말 잘 만들었어. 일본의 그, 정말 뭐라 그러죠? 그거, 손으로 장인? 직접, 예, 장인이 한땀한땀 만드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라디오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편지가 왔는데요. 네네. 성민 씨, 려욱 씨께 키스 라디오 DJ 취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시작한 지 두 달이나 되니까 그 자리가 많이 익숙하죠? 이전에도 라디오 DJ를 경험해봤으니까 어렵지 않죠? 일본에 있어도 컴퓨터나 이거 예 꼬마폰으로 이거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볼 수도 들을 수도 있으니까 본방을 즐기고 있어요. 특히 보라하는 날에는 두근두근하면서 보고 있어요. 거의 다 매일 하는 거니까 힘들죠? 아니요. 몸 건강히. 건강이죠, 건강히. 건강이 걱정돼요. 감기 걸리지 말고요. 할 수 있다면 매번 현장 가서 응원하고 싶어요. 아이고,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좀처럼 쉽지가 않아서 마음만 전달해 놓을게요. 그러나 조만간 꼭 갈 거니까 화이팅! From 요시다 누리코. 아, 누리코짱, 혼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 이츠모 오행시테 구다사이. 아이시테루요. 예, 감사합니다.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그 외에도 정말 마키 누나, 치하루가 뭐 여러분께서 막 써주셨어요. 같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야.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라디오 할 때마다 되도록 앞에 이렇게 놓고 이제 진행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와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예.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고요. 또 인터넷 라디오 콩 스마트폰 앱 K플레이에서 사연 주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료입니다. 예. 보내주실 때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물 드리잖아요. 어떤 선물인가요? 세상의 모든 가방, 가방팝에서 패션 가방, 육안의 닭갈비에서 외식 상품권, CJ에서 맥스본 콜라겐 뷰티 소시지, 이츠스킨에서 롱앤볼륨 마스카라 세트, 유닉스헤어에서 미니 스타일링기, 온디스크 컨텐츠에서 포인트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 에너지 드링크 핫식스, 지마켓에서 선물 고려은단에서 상큼한 비타민 솔라씨, 얼짱 패션과 바이 쇼핑몰 핑크에이지에서 쇼핑몰 이용권, 건강한 다이어트 공유보감에서 다이어트 선식, 에반에센스 내한공연 티켓을 5장 드립니다. 슈키라 2부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지약사, 세종사이버대학교, 웅진복합통, 티치미, 종근당, 좋은 책 신사고와 함께합니다. 징글징글 수학 공부 재밌게 공부해봐 풍산자 수학 신나게 공부해봐 풍산자 수학 대화체로 알려줘서 수학의 신 우와 야오 풍산자 수학 참 재밌다 대화체에선 풍산자 중학생도 재밌게 풍산자 필수유형 국내 어느 대학도 갖출 수 없는 세계적인 교수진 세종사이버대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든 신편입생 장학금 30% 지원 학사편입생 장학금 50% 지원 세종사이버대학에서 세상을 앞서가는 파워를 키워가십시오. 파워 엘리트 세종사이버대학교 영어 단어 외우기 정말 힘들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런데 웅진복화통을 만나고 나서는 180도 달라졌어요. 단어에서 시작되는 연상문장 이미지를 통한 반복학습까지 한번 학습으로 오래오래 영단어 학습기 웅진복화통 제 선택은요? 웅진복화통 김동욱 회전은
서정원, 이창무, 김찬휘, 이명학, 그리고 저 한석원, 오직 수험생만 생각하는, 오직 강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13 입시평정, 티치미. 사직생의 각오로. 우리들의 티치미. 팬들이 전하는 진통제 바로 알고 복용하기 캠페인. 진통제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복용량을 꼭 지켜주세요. 복용 횟수, 복용 간격도 꼭 지키시고 빈속엔 드시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건 아프지 않는 것. JYJ와 약속하고 꼭 지켜주세요.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펜잘 큐. 펜잘 큐. 오감도로 언어 영역 감 잡았고 샐러드로 영어 점수 상큼하고 센스와기 수학 실력 꽉 잡았고 우공비로 내신 성적 완벽하고 수능 다큐로 수능 준비 다 끝냈고 국영수 내신 수능 걱정 없고 신사고 오청사로 자신 있고 존재 신사고 89.1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이제 노래 틀어주는 남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거리에 소복하게 눈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지금 눈사람 만들었다고 보내주셨는데, 네. 6223님이, 저도 눈사람 만들었어요. 하셨고요. 9961님이 저 슈키라 들으면서 눈사람 만들었어요. 하셨어요. 아, 황주원님께서 눈사람 잘 만들어져서 집으로 들고 와 냉동고에 모셔놨어요. 와, 되게 조그맣게 만들었나 보다. 예, 귀엽겠네요. 네, 그리고 눈 오는 날엔 역시 붕어빵이나 호빵 같은 먹을거리가 생각나요. 아, 먹고 싶다 하신 이혜은님. 아, 저는 군고구마. 야, 군고구마 먹고 싶죠. 군밤. 아, 군밤. 야, 진짜 뭐, 와. 저는 호박고구마보다 밤고구마가 왜 이렇게 좋죠? 아, 그래요? 밤고구마 저도 맛있어요. 먹한 거 있죠? 네, 저도 좋아요. 정말 목이 퍽퍽해가지고 김치 딱 먹으면. 그리고. 네네. 김영희 씨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김영희 씨. 아, 오랜만에 문자를 보내셨어요. 아, 진짜 보내신 거예요? 에이, 간만에 슈키라 듣는데, 나 없으니까 화요일 슈키라 교양인데요. 감사합니다, 영희 씨. 예, 감사합니다. 한번 놀러 와 주세요, 그러면. 네. 아, 참, 그립네요, 영희 누나가. 영희 누나, 그, 코너, 예. 제목, 이특, 맞나요? 아, 그렇죠. 네. 예, 예. 이특이라는 제목으로 코너를 하나 만드셨는데요, 영희 누나. 한번 찾아와봐 주세요. 예. 슈키라에서 찾아주세요.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씨 마지막까지 머리를 이렇게 틀어 올린 모습을 안 보여주고 가셨어요. 아, 그래요. 와주셔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진짜. 아유. 네, 거리에 소복하게 쌓인 흰눈처럼 네. 여러분의 마음도 좋은 노래로 또 소복하게 채워드릴게요. 네. 8539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예요. 오늘같이 눈이 소복소복 온 날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나비의 다이어리 신청해요. 김연아 씨는요, 슈키라랑 어울리는 듯한 노래, 김현중의 키스키스 들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네, 두 분 모두 짧고 굵게 보내주셨네요. 네, 두 곡 띄워드릴게요. 나비의 다이어리, 김현중의 키스키스.
나비의 다이어리, 김현중의 키스키스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정말. 키스키스? 저는 사실 나비씨의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다이어리 그렇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예. 계속해서 노래 틀어주는 남자. 네. 김현중 씨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역시 우리 남자입니다. 좋습니다. 아, 네. 아, 죄송해요. 갑자기 웃겨서. 네, 김현중 씨 노래 좋죠. 예, 좋아요. 네, 계속해서 노래 틀어주는 남자 사연 만나볼게요. 네. 아까 오늘 슈키라 가족이 처음 되셨다고 하신 7297님. 처음 슈키라 가족 됐는데 신청곡까지 사랑해요. 애주원의 원하고 원망하죠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 보내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저희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래 틀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박병진 씨께서요. 오늘 온종일 밖에서 일했는데 바람도 차고 눈비가 계속 얼굴을 때리고요. 또 제게는 눈이 아니라 눈물 내린 날이네요. 조트리오의 눈물 내리는 날 신청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죠? 추워서 눈물이 나는 것 같진 않은데 예. 저희가 바로 띄워드릴게요. 예, 이 중에서 오늘 처음 슈키라 가족이 되신 7297님께 문화상품권과 초콜릿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뽑히지 못한 다른 분들도 저희가 그 특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아, 예, 뽑히지 못한? 맞나요? 제가 말 다른 했나요? 네. 오늘 뽑히지 못한 분들은 예. 저희가 예. 나중에 네. 잘 모아뒀다가 틀어드리니까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LG1의 원하고 원망하죠. 조트리오의 눈물 내리는 날. 네,
편지 읽어주는 남자. 아들 여우기에게 먼저 이 편지는 아빠 엄마가 진솔한 마음으로 썼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한다. 어릴 적부터 풍족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여우기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고 항상 생각하고 있단다.
일찍이 음악을 유난히 좋아하고 피아노를 즐겨 쳤던 너는 음악계에 신동이 나왔다 할 정도로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었지. 고사리 같던 손으로 동요나 애국가를 따라 칠 때 엄마 아빠는 무척 신기했단다. 하지만 그런 재능을 부모로서 뒷바라질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팠단다. 좀 더 크고 깊은 레슨을 받아보라는 피아노 선생님 말씀에 엄마 아빠는 적지 않는 부담이 되었단다. 그래서 너의 꿈과 재능을 접게 한 것이 지금도 미안하구나.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못한 것이 한류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슈퍼주니어가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나마 큰 위안으로 느껴지는구나. 그 후에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던 중 중학교 3학년쯤 갑자기 음악이 하고 싶어 예술고로 진학하고 싶다는 너의 말에 아빠 엄마는 참 많이 놀랐단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음악을 잊고 모범생적인 학교 생활을 해서 너의 음악적 재능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거든. 그래도 너의 재능을 믿었기에 부모로서 허락한 계기가 된 것 같다. 너의 노력과 행운이 접목되어 마침내 2005년 11월 6일 공중파 방송으로 슈퍼주니어로서 데뷔를 할 수 있게 되었지. 그날 아빠 엄마는 너의 첫 방송을 보고 얼마나 설렜던지. 하지만 너의 첫 방송 모습에 우리는 마음이 찡하고 안쓰러운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눈물이 앞을 가리더구나. 통통하고 귀여웠던 모습은 사라지고 너무나 왜소한 모습에 네가 보였어. 얼마나 피나는 연습과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는구나. 데뷔와 함께 지금까지 별탈 없이 열심히 달려와 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구나. 그런 원동력은 역시나 변함없는 팬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로 뻗어나가는 슈퍼주니어가 된 것에 자긍심과 자랑스러움을 같이 느낀다. 려우가 이제는 마음적인 여유도 갖고 팬들하고도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성숙한 맑은 청년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멤버들과 진실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을 항상 바라고 있다. 라디오 DJ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마음으로도 축하한다. 역시 성민이도 진정으로 축하한다. 항상 건강을 생각하고 진솔한 방송을 하는 참 연예인으로 지냈으면 하는 것인 우리 부모님, 우리와 성민이 부모님도 같은 마음일 거야. 너와 성민이는 효자이고 착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항상 겸손함을 잃지 말고 효심에서 행동할 것을 부모로서 노파심에 다시 한번 당부한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려우가 엄마 아빠 아들이어서 고맙구나.
아주 멀리 아주 멀리 그대가 있나요 다시 난 그대가 내일 그리운데 아주 작은 아주 작은 따뜻한 것들에도 매일 그대가 편지 읽어주는 남자, 오늘 편지에 이어서 레옥씨의 봄날 듣고 왔습니다. 오늘 편지는요, 조금 특별한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바로 제 옆에 앉아있는 레옥씨의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였어요. 야, 또 아닌 척, 또 에이. 아, 참. 레옥씨가 옆에서 네. 편지 제가 읽는 내내 되게 뒤 돌아서 막 뭔 소리 하는 울고 있는 웃고 그 있었어요 저는 소리가 들려서 아참 아, 어땠나요? 어휴 저 진짜 생각지도 못했고요 눈 아직도 빨개 아니 왜 이런 네 그래요 사진방 아 근데 역시 네네 그때 려욱 씨가 준비하셨잖아요 네 그때 느낌을 알겠죠 이제 제 느낌을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느낌이었습니다 아,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아 지금 려욱 씨 부모님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거예요. 네. 부모님께 한마디 하세요. 네, 아빠 끝나고 전화할게요, 진짜. 에이. 네. 방송을 통해서 더. 네. 그래요. 아, 뭘 해요. 네. 아, 진짜로 방송 전에요. 제가 네. 오면서 아빠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네. 네. 이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말하다가, 어, 뭐해. 내가 좀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네, 삐뚤어졌군요. 좀 그냥 끊었거든요. 아... 그랬는데 예, 또 이렇게 아 죄송해요 아빠. 그래요 편지 내용에서 또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쳤다고 하시던데
뭐 피아노 슈키라에서 실력 좀 뽐내주세요 한번. 아 손이 다 굳어가지고. 참 부모님께 제가 어렸을 때는요 네. 피아노 사달라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군요. 평소에 려욱 씨는 애교가 그렇게 좀 없는 편이잖아요 저보다 또. 부모님께 막 그러진 않은 편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는 그러니까 애교 안 부르세요? 네 제가 그 성격이 좀 외동인데도 불구하고. 좀 요즘에 약간 시크하다 그러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그게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부모님께 많이 좀 애교가 없는데 네. 그래도 애교 있는 막내니까 하는데 부모님께 잘 못해요, 제가. 아하. 오늘 그 빙하라고 하신 분께서 빙하가 눈물을 흘렸네, 빙하기 녹고 있어라고 네. 하셨어요. 아, 진짜로 깜짝 놀랐죠? 네, 아,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고요. 사실 네. 그 성민 씨 네. 그 방송한 다음 그날 네. 아빠가 전화가 오셨어요. 아,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너 좀 섭섭하냐?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 안 섭섭했는데 뭐. 어쨌든 너무 저희, 네. 감사드립니다. 네, 슈키라 가족분들과 네. 그거 듣고 계시는 방송분, 네, 네. 제작진이 역시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네. 또 저희 부모님하고 통화를 다 했잖아요. 네. 역시 부모님하고 둘 다. 네. 네네. 근데 역시 부모님은 역시 같고 저희 부모님 저 같아요. 저 같았대요. 아, 네. 정말 아, 그렇습니다. 굉장한 부모님들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이성진 씨가 문자 왔는데. 예. 아 이거 제 동생 같은데. 아 려욱이 형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존경스러워요. 아 하셨네요. 네, 성진아, 아, 그렇습니다. 예, 이성진 씨께는 선물 또 드릴게요. KBS 계단 이용권 드릴게요. 네. 그리고 김연경 씨가요, 예.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날, 김태우의 사랑눈 듣고 싶네요.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참. 이 노래 듣고요. 예. 계속해서 얘기 나눌게요. 네. 다시 또 환경 있고 이슬에 닿으면 너도 따라 입을 맞추며
김태우의 사랑 눈 듣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편지 읽어주는 남자. 네. 정말 감동스럽네요. 저희가 이렇게 송민 씨도 하고 네. 저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 편지 읽어주는 남자 만약에 신청해 주셔서 네. 그 분이 두 분이 들으시면 네. 진짜 감동일 것 같아요. 진짜. 네, 많이 편지 읽어주는 남자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걸. 네. 아, 정말. 아, 이게 되게 미안하네요. 역시 아직도 평소에 잘할 걸.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네. 아빠 엄마 효도할게요. 사랑해요.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아까 하락을 뗀 못하더니. 네. 지금 2132님께서 네네. 뜨거운 물에 발 담그고 슈키라 듣고 있어요. 이야. 온몸에 피로가 싹 가시네요. 오늘 힘들었습 두 DJ도 집에 가서 조격하고 주무세요. 아, 집에 가면 저는 그냥 뻗을 것 같네요. 이틀 씨가 조격을 그렇게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세면대에다가. 세면대 위에 이게 좀 넓잖아요. 예. 거기 올라가서? 예, 네, 거기 올라가서 아니, 의자 놓고선 앉아서 조격을 하고. 거기 위에 의자를 놔요? 예. 야, 이특 씨도 참 특이한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와, 세면대 위에 의자를 놓고 거기에서 조격을 하고 있어. 네. 근데 사람들 얼굴 씻는 곳에. 예, 네, 근데 저도 해보려고요. 137 하나님이요. 아빠가 원래 8시에 퇴근하시는데 눈 와서 차 막혀서 좀 전에 오셔서 지금 저녁 드세요. 아. 내일 출근길도 걱정이네요. 그러네요, 진짜. 차가 아유. 너무 많이 막혔구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퇴근하신 분들, 이제 도착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아이고, 내일 출근 또 일찍 하셔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제 끝고 네. 내한 공연 있으시대요. 네. 라디오 헤드. 와, 정말요? 예. 그러면 라디오 헤드의 No Surprises 이 노래 네. 틀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네.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says that